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보훈병원 재활약과 전문의 김재도입니다. 네, 만성통증이란 3개월 이상 같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관절통, 근육힘줄통, 신경통 등 근골격계 통증들을 말합니다. 급성통증은 일단 발생 원인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만성통증은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미용사의 어깨관절, 마라톤 선수의 무릎이나 발목관절들을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의식 중이든지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자꾸 발생하며, 또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롤로 치료란 제가 현재 진료실에서 치료하는 가장 좋아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프롤로란 증식을 시킨다는 뜻의 영어 약자인데, 만성통증 부위에 관절에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다시 재생, 증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통증을 없애는 치료입니다. 네, 우리 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부위, 그리고 그 위에 근육과 근육 끝에 힘줄이 뼈를 잡아당겨서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그 옆에 혈관과 신경이 영양분 공급과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 프롤로는 기초 구조인 관절 부위를 재생시켜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비교하자면 건축물을 지탱하는 지지대에서 헐거워진 나사를 꽉 조여서 전체적인 안정감을 복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프롤로는 약해진 관절은 어느 부위나 가능한데, 주로 무릎, 발목, 어깨, 허리 등으로 일시적인 약물이나 소염제 주사, 물리치료로 효과적인 호전이 없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롤로 치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약물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약제는 20에서 50%의 포도당과 소량의 국소마취제인데, 일시적으로는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많이 치료하느라 부종이나 압박감 등이 잠시 있을 수 있고, 소량의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가 고혈압 환자한테 혈압의 변화를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행하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체로 1, 2주마다 시행하고, 환자 개인 차에 따라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인천보훈병원에선 척추나 무릎 등 한 부위 시행할 때마다 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실손보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신경통 자체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고, 경추나 요추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서 그 사이로 통과하는 척추신경이 편하게 되어서 환자들 통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치료로 회복되면 최소 6개월에서 완치까지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무리하면 이 역시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추가 치료만으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